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8월 3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모두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91%, 코스닥은 1.17%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전일 미국 증시의 하락 마감 이후 국내 증시 혼조세를 보이는 듯 하기도 하였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세에 다시금 낙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급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는 못한 투자 심리를 보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8월 중순에는 확진자가 하루 평균 6만 명에 이를 것으로 방역 당국이 전망하였는데요. 확진자가 빠르게 늘며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시점을 놓고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유행 동향과 고위험군 보호 필요성 등을 두루 고려해 다음 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의 배터리 사용량이 작년 상반기보다 5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K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조금 내려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오늘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분기 세계 각국에 차량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총 사용량은 약 304.3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50.1% 늘었다고 합니다. 국내 3사도 배터리 사용량이 늘며 시장 순위를 지키긴 하였으나 3사 합산 점유율은 같은 기간 23.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완만한 해외 회복세를 보이던 음식점, 주점업 소비가 1년 반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2분기 음식점 주점업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3.4%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21년 1사분기 14.1% 감소한 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높은 외식 물가가 주요 원인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진단 키트 관련주,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대부분 테마군들은 약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